안녕하세요. 요순교사 이병신 메아리입니다. 신명기 지금 20장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이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 마지막 절이라서 이번에 5절씩 이제 마지막 20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However, in the cities of the nations of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do not leave alive anything that breathes.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anything, alive, 그리고 breathing, 호흡이 숨 쉬는 것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짐승마저도 다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Completely destroy them. The Hittites, Amorites, Canaan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 전쟁터에서는 겁쟁이나 소심하고 겁이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처럼 그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또 결혼 약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집을 건축했는데 집이 아직 건축이 안 끝난 사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리고 커맨더를 선출을 하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포위를 하여서 거기에 평화를 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때는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를 쳐 죽이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나 아이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중한 것들은 전리품을 삼고 그러나 호흡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18절 이는 이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Otherwise, they will teach you to follow all the detestable things they do in worshiping their gods, and you will sin against the Lord your God.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을 모든 가증한 일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봐 조금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벽하신 것을 원하십니다. 19절 말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When you lay siege to a city for a long time, fighting against it to capture it, do not destroy its trees by putting an ox to them, because you can eat their fruit. Do not cut them down, are the trees of the field people, that you should besiege them. 그 수목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은 없애지 말라고, 도끼로 그거를 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그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허기지고 먹을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오직 그 나무의 열매만이 그들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However, you may cut down trees that you know are not fruit trees and use them to build siege works until the city at war with you falls. 전쟁이 그 끝날 때까지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시리가 함락될 때까지 그거를 그 많은 기구들이 또 필요할 텐데 그 나무를 사용하여서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찍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not fruit trees.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실수는 그 나무는 찍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수목은 나무를 쳐서 함락을 성을 함락시키는 것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견 지명하신 이 놀라운 전략과 전술 정말 세상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저희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